2년 다 돼가요 이제. 지금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성남에 산 지 한 20년 됐고요. 제가 80년 초에 시집을 나가지고 이 동네 살게 됐으니까. 79년도 연말에 왔으니까 한 40년 넘었죠. 여기 6살 때, 그러니까 71년도. 대부분 그래서 70년대에서 80년대. 69년 10월 31일로 광주 대단지로 왔어요. 이 동네는 70년대에는 거의 이제 그 초가집이었고요. 기와집은 한 세 채 정도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학교를 여기서 그 시보리를 걸어 다니는데 까만 고무신을 신고 여기서 이제 그 산길을 걸어 내려가다 보면 눈이 많이 오를 때에는 그 빠져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그 다 젖지 않습니까? 까맣고무신이니까 그 나일용 양말에다가 그 얼마나 추웠겠어요. 그 맨날 울고 다녔죠. 75년도 6년도에요. 버스 들어온 지가 그죠? 대략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때는 여기서 이제 그 2km는 걸어서 그 버스를 타고 4km를 달려서 이제 국민학교까지 갔죠.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성남이 구성남이 있고 지금 말하면 구성남 신성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성남 말고 지금 분당 쪽인 그때는 모란까지 포장이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. 근데 모란부터 분당, 임해, 서현, 분당 그리고 저 정자, 판교까지 다 비포장했어요. 버스를 타면은 거의 길들이 거의 폭파해가지고 버스를 뒤에 잡고 같이 달려가도 그런 길이었고 그 시골 그 길에는 플라트너스가 양 사이드로 정말 큰 나무들이 그 가로수처럼 쫙 심어있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다는 기억이 굉장히 많죠. 그 당시에는 그 수진 초등학교가 그 공터였었어요. 그래서 공마단이 그 약장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약장사 구경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해서 뛰어가서 할머니 모시고 오고. 여기는 그냥 그 뭐 서군동 그냥 그 이 소화천이라고 하는데요. 장마만 지면 뭐 워낙 물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 웅덩이가 좀 커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몇 감고 뱀장어도 여기서 잡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논을 갖다가 이제 물을 달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가할 때 가을에 늦게 그 섭다리 뭐 식으로 나무를 잔뜩 쌓아요. 그런 다음에 흙으로 다 메꿔서 깊이가 물이 한 2m 정도 돼요. 그 물을 가두는 게 한 보통 한 20m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뭣도 모르고 첨벙 들어가가지고 수영 못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못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동네 그 운배형 키 큰 형 그 형이 냅다 들어오더니 나를 그래도 건져가지고 그때 살았어요. 아마 내가 그러니까 정신이 말라 그러니까 까맣고 뭐 희미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나도 이제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물 밖으로 나온 거죠. 뭐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성남에 이제 본시가지가 워낙에 이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란 밖에 뭐 사시는 분들은 뭐 임해동 뭐 자 그 판교다리 근방에 좀 이제 사람이 하고 그 외쪽으로 이제 판교 쪽으로 사람이 살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여름철 같은 때는 탄천 지금 말하면 탄천이죠. 탄천 판교다리 밑에 아니면 동화다리 밑에 이런 데는 이제 그 고기 잡으러 다니고 뭐 겨울에면은 그쪽으로 이제 거의다가 대단히가 이제 대단 거의가 이제 그 논밭이었으니까 뭐 유년 시절에는 개구리도 잡으러 먹고 다니고 이삭 찍기도 다니고 뭐 그렇게들 뭐 지냈죠.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남한산성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물이 흘렀어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뭐 비 올 때만 잠깐 그냥 물이 흐르고 말죠. 그리고 그 당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대온천 이쪽 은행동 이쪽 개천 또 지금 현재 그 구시천 그 나인 세 개천인데 그 개천별로 이제 우리 아름들이 그 능수버들 그 나무들이 양쪽으로 쭉 이렇게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죠. 사실 복개되기 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.
팔레트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울물이 저 위에서 내려와요. 산 쪽에서 야탑 저기 산에서요. 내려오면은 여기 우리 동네는 야탑이고 그다음에 중탑, 상탑 이렇게 있어요. 세 동네가 뭐 경계 없이 그냥 이렇게 논밭 사이사이로 동네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동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위에까지 안 올라가 봤어요. 근데 다들 요 개울에 지금 이렇게 복개를 해가지고 크게 폭을 좀 넓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뚝이 있고 개울물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약간 이렇게 좀 넓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돼 있는데 이쪽 개울물은 그냥 마을의 빨래트였고 그리고 또 저 아래 건너에 지금 탄천 있잖아요. 거기는 저희가 거기까지도 빨래 간 적 있어요. 거기는 진짜 물회가 있었어요. 그때만 해도 깊게 지금은 분당 신도시가 되면서 제 기억이에요 이건. 분당 신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깊게 파고 탄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폭이 딱 일정하게 됐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넓고 깊지가 않으니까 넓을 거 아니에요. 넓고 모래도 예쁜 모래들이 있고 임해동에 보면은 그 우물이 있어요. 여름 되면은 거의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뚝방이 있으면은 뚝방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끝나면 점심만 끝나면은 뚝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수영하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겨울 되면은 분당 저수지 지금 율동공원이죠. 그때는 율동공원이 아니라 분당 저수지라고 하는데 그 저수지에 겨울만 열면은 친구들하고 그 번지점프 옆에 그 조그마한 그 사이드가 안쪽 들어간 곳이 있어요. 친구들하고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빙판에서 하키하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. 그 겨울에 이제 다들 집에 그때만 해도 민커담요라고 기억 모를 거야 아마. 포근포근하고 보들보들한 민커담요가 있었어요. 그거는 진짜 빨기 어렵잖아요. 그때는 언제 빨냐면은 여기 옆에 임해촌이라고 지금 임해동이에요. 거기에 그 인공 저수지 났는데 아마 그 물을 퍼가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가둬놓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. 거기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내려온다는 거. 근데 언제 이렇게 되면은 며칠날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농로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열어서 수문을 열어놨나 봐요. 그럼 물이 막 내릴 거 아니야. 그런 날은 민크라는 빠는 날. 동네 다 나와요. 재밌어요. 아, 근데 그런 게 기억이 진짜 예쁘게 남아있네요. 네. 이제 그 70년도 초반에 이제 들어온 그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서울에서 이제 그 철거민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성남에 이제 공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이제 그 공장지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이 됐죠. 갑자기 오게 됐어요. 언제 뭐 철거하네 뭐 그 말도 없이 그냥 밀려오다시피 그냥 온 거예요. 밤으로.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어디로 했냐면 지금 현재 반대동이라고 그가 좀 터가 넓은데 거기다 군인 포로 수용소처럼 천막에 있으면서 거기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금 나 사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또 와서도 텐트 치고 살았어요. 처음에는 69년 10월달 31일이니까 이제 추위에 들잖아요. 그때는 이제 연탄되고 할 때 그 수도시설도 하나도 없고 아주 힘들었어요. 그때는 그 학구방집에 만들어져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. 그 개천변에 있었던 그 집보다는 좀 더 번듯했던 느낌인 거예요. 학구방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학구방집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만한 그런 가구 형태였었거든요. 물 어디 지르다 먹을 데도 없었어요. 원주민촌에 가서 이제 바로 그 원주민촌이 태평 3동에 원주민촌이 있습니다. 거기서 질통으로 들여다 먹고. 원주민 아이들은 대부분 그 부모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닭을 키우거나 뭐 이러서 오히려 뭐랄까 시골 같은 느낌? 그래서 뭐 닭똥 냄새 난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역차별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
성우시장이라고 하는 데에 그 다리 밑에서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먹고 살기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이 토종 딱 판매하는 거 뭐 개도 거기서 막 잡아서 판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 그 성남시청하고 많이 문제점이 발생했었죠. 완전히 또 성남이라는 데가 아예 전국적으로 안 좋게 돼 있었어요. 여기 성남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뭐 가도 맨 성남에 도둑놈 무법천지가 됐거든. 또 철거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데모가 심했습니다. 나쁜 기억으로는 데모도 심했고 이 여수동 사람들하고 거기 패거리들하고 많이들 싸웠죠. 근데 뭐 맨날 깨지는 거 뭐 워낙 거기는 그래도 힘 있는 애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고 여기 뭐 원래 원주민들이 순수하잖아요. 맨날 그다 터지는 거죠. 아예 그 상대가 안 됐어요.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. 그리고 또 이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더 단합하고 화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쪽 태평삼동 쪽만 하더라도 거의 같은 동네에서 철거한 분들이 계셨었어요. 그러니까 마장동에서 철거하신 분들, 뭐 답십리에서 철거하신 분들 대부분이 또 살아왔었던 흔적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친해지고 담없이 그 가족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성남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뭐 서울 못지 않으니까 우리 있는데는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. 앞에 산이고 그 뭐 대원천이고 우리 단대처이고 이런 데서는 물고기 잡아가 먹고 물고기 잡아가 매운탕 해 먹고 막 이랬던 곳입니다. 거기가 대원천도 그렇고 또 이 단대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. 그래 사는 게 지금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지요. 그런 놀던 장소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좀 뭐라 할까 좀 허전함 이런 것이 많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중앙공원이나 뭐 율동공원 그런 기본적인 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싹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옛날 그런 추억이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되질 않아요. 어찌됐건에 신도시라는 계획하에 있는 있을 때부터의 성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시 안에서의 삶, 도시 안에서의 공간들 그리고 신도시 안에 저희 주로 이제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고층에서 보는 성남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더 친숙했던 것 같아요. 예. 교육이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그런 것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, 이쪽에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옮기게 된 것 같아요. 예. 너무 쾌적하고 넓고 녹지도 되게 많고 복지도 나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개발된 도시라서 그런지 서울 외곽으로 계획된 도시라 그런지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앞으로 성남시는 이제 완벽하게 인구도 그렇고 또 모든 게 다 어느 정도까지 다 갖춰졌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성남에도 자연 휴양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원주민이란 게 그 처음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. 지금 그 자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, 사람들이.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옛날 문화를 옛날에 어떤 전통의 습관을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첨단도 좋지만은 전통과 첨단은 항상 공유하고 같이 가야만이 이 국가가 발전하고 성남이 발전하고 이 문화가 발전하지 않나. 성남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연과 도시와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현재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것. 성남에 처음 이주하셨던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성남의 모습은 정말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죠. 그런다 그런 어떤 그 생활 기반 안에서도 건강한 삶의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. 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그 다양한 놀잇감들을 통해서 환경을 내 놀잇감으로 삼아서 자연을 보태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하천
또 그 어떤 그 바쁜 현대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 뒷동산도 자주 가보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을 어쩌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의 그 관점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삶, 서로 이제 추구하는 그 지향점과 모습들은 달라도 각각이 어떤 그 우월하거나 저급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공유될 수 있는 성남이 또 마침 이제 그 시차를 둔 그 여러 그 발전 단계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보니까 그 표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세대의 작가를 포함한 그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예술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